9년차 문어 선장님이 알려주는 문어 손질 팁. 근데 문어는 삶아서 차가운 물에 좀 식혀야 돼요. 머리를 뒤집어 내장을 잘라내고 깨끗이 씻어주기만 해도 기름맛이 훨씬 덜하다고 해요. 삶을 때도 그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삶으면 되니까. 안 그러면 껍질이 다 벗겨져요. 센 불에 샤브샤브처럼 살짝 데치는 것이 포인트. 주방에서도 아내가 살짝. 특별 요리를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얘들이 문어 내장이에요. 얘들이. 이거는 삶아서 먹어도 굉장히 맛있고요. 이렇게 탕 끓여 먹어도 시원하고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먹기 힘들어요, 내장은. 사람들이 문어는 이렇게 뭐 돈 주고 사 먹고 하는데 얘들은 이제 사람들 모르니까 안 찾더라고. 심하게 들어간다. 네. 묵은지로 낸 육수에 문어 내장을 듬뿍 넣고 끓이는 문어 내장탕. 맑은 국물에 고춧가루로 칼칼함을 더해주고 미나리까지 듬뿍 넣어주면 우와. 선장 안에 문어 보양식 완성입니다. 이야. 맛있겠어요. 아삭아삭한 채소와 함께 버무린 문어 초무침도 빠질 수 없겠죠. 아, 입맛이 벌써 살아나는 것 같아요. 동해 참문어가 아낌없이 들어간 오늘 선장의 밥상. 남편이 직접 잡아오고 아내가 정성으로 만들어 금상. 우와. 푸른 동해 전경까지 더하니 첨화. 보기만 해도 피로가 싹 풀리는 금상 첨화 밥상입니다. 정말요. 사랑하는 사람과 즐기는 한 끼 더할 나위가 있을까요? 아, 맛 끝내주네요. 저는 문어 잡는 선장이지만 문어는 질리지 않네요. 우여곡절 끝에 바다에서 새 인생을 찾은 선장님. 한평생 살았지만 운명처럼 돌아온 바다. 선장님께 바다란 어떤 의미일까요? 바다만 나오면 시간도 잘 가고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 그래서 남들은 뭐 문어가 안 잡히면은 뭐 지루하다 그러는데 뭐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지루하지 않습니다.